우리 아버님은요? 네. 우리 아버님은 무언가 내가 지지 않아야 될 가족 안의 짐, 책임 이런 것들이 한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됐던 부모가 됐던 집안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책임 소지를 많이 묻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나는 그 배우자하고 일부 종사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님 성향이 괴팍하다든가 아니면 폭력적이고 언행이 나쁘다든가 뭐 바람기가 많다든가 이럴 뿐이 못 돼요. 그럴 뿐이 못 된다고 하면 반대로 상대한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배우자하고 무언가 사별을 하든 이별을 하든 일부 종사하기는 어려운데, 어려운데 사별이 아닌 이상 이별이 될 때에는 무언가 내가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문 밖으로 튕겨나가는 짐을 싸서 나가는. 그렇죠. 짐을 싸서 나가는. 그게 제3자의 어떠한 영향 때문에 밖에 누가 오케이. 생기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아버님 사주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있고 항상 집안의 책임, 그러니까 덕이 없어. 내 부모 형제한테는 덕이 없고 배우자한테도 덕이 없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좀 고독하다. 그리고 열심히 금전을 벌어도 항상 도둑 맞는 기분이에요. 내가 그 노력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고 게으름을 피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앞에 계신 아버지는 민첩함은 좀 떨어지세요. 속도라든가 어떤 융통성, 무슨 일을 같이 이렇게 출발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속도, 일을 헤쳐나가는 속도도 느리고 유연성이나 민첩함은 조금 떨어지시지만 굉장히 고드신 분이에요. 허튼 짓 안 하시고 고드신 분인데 지금 아버님께서는 작년부터 올해 이민년부터 개미년은 굉장히 내가 돈을 구경하기가 어려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올해는 돈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뭘 하시든지 간에. 근데 우리 아빠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초년에는 여기저기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야 되고 어딘가에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때 내가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 기술이 됐든 기술이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로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관록이 있거나 월급을 받거나 펜대를 굴리거나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술이 좋아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무언가 내 손끝에서 기술로 먹고 사는데 우리 아빠 무슨 기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시는 일은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농사도 기술이에요.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죠. 근데 이 농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사를 씨를 뿌렸으면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온데간데 없어. 당연히 그게 없으니 돈을 구경할 길이 없어. 작년에도 뭘 추수했다고 할 게 없고요. 올해도 뭘 추수를 했다고 할 게 없어요. 농사라면서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신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그 바꾸면서 모종을 새로 심어놓으니까. 아, 모종. 종자를 바꿨다. 작년에는.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자라는 시간 때문에 그랬고. 많이 달지도 못했고. 그렇게 작년에 양이 팍 줄었고. 그럼 올해는 또 이제 뭐 하우스인데 하우스가 좀 파손이 많이 됐어요. 하우스 파손이 됐다. 그 바람에 비가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으로 하우스 파손이 돼서 지금 또 수확량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의 금전운은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유를 떠나서 지금 사주의 기운으로 볼 것 같으면 이유가 무엇이 되든 간에 작년부터는 내가 내 수중 안에 주머니에 넣을 돈이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자꾸 빌려와야 돼요. 어디 가서 자꾸 빌려다가 지금 왜? 내가 만져야 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작년에 변화기가 들어왔고 올해도 작년에 연장선인데 문제는 나한테 이 변화기가 뭐가 들어왔냐면 내가 그동안에 하던 업을 바꾸라고 들어왔어요. 하던 업을 바꾸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래서 선택하신 건 모종을 작년에 바꿨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지금 온기에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조금 그거보다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어떠한 근간 기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우스 농사를 지셨다면 무언가
종자를 바꾸기보다는 아예 종목을 바꿔버린든지, 아니면 하우스가 아니라 지금은 뭐 그거 뭐냐 시스템 농사라고 하죠. 시스템 농사로 아예 뭐 그 시스템 자체를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버리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농사를 그만두시고 다른 다른 쪽으로 아예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지금은 그래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무언가 흙을 다루고 돌을 다루고 집 안의 구조적인 변화보다 터전, 이 토지 이런 데서 동법이 들어있어요. 동법이 들어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우선 농사짓는 터전에도 동법이 들어있어요. 네. 무언가 하우스를 내가 비닐만 씌운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완전히 뭐 뒤집어 엎었던 상황이에요. 농사지를 뒤집어 엎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시스템에 씨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냥 요 중간중간에다가 명물만 다시 심은 거예요. 중간중간에다가? 아니 근데 아버지, 우선 살고 있는 터전이랑 내가 농사짓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동법이 들어있어서 더더군다나 내가 무언가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받쳐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워낙에 좀 둔하신 분이에요. 예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사소한 것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농사지에도 마찬가지고 살고 있는 그 터전에도, 내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 집 외형적으로, 집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 무언가 나무를 벤다든가 아니면은 돌을 이렇게 옮긴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이러한 동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날고 우리 대주님이 앞에 계신 사장님이 그 집안에 있는 동안에 작년부터는 무언가 지금 내가 마음 편할 일이 없다. 그리고 농사를 지는 데서도 이 지신이 뒤집어져 있는 형국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그대로 내가 모종만 중간중간에 바꿨어 라고 하는데 가서 다시 잘 살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근간으로 분명히 건드린 위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없던 뭐 하우스를 한 동을 더 지었다든지, 아니면 이 원래 있었던 거를 내가 이렇게 걷어냈다든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놓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양쪽에 있는 터전에서 동법이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가을이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24년에 운기가 슬슬슬 들어오는데, 사실상 말띠이신 우리 아버님이 내년에 갑진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무언가 부동산적인 이러한 운기는 있지만, 내가 그게 뭐 매매로서 개발로서 하시는 게 아닌 이상, 내가 농사짓는 쪽이라면 사실상 농사업에 큰 변화는 없어요. 24년도라도 큰 변화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지금 닭띠들한테는 천살이라 그래서 닭띠가 아니구나, 아버님은 말띠구나. 말띠니까 상관은 없네. 말띠니까 24년도를 기준하면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 불확실성. 내 점사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내년에 뭔가를 손대든지 간에 답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게 본인 농사잖아요. 장사로 바꾸기도 뭐 하시고. 없어, 안 돼. 우선 문제성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법이 들어있다. 내 농사짓는 터가 됐던, 집안의 터가 됐던, 분명히 문간이든 뭐가 됐던 흙을 다룬 일이 있다. 흙을 다룬 일이 있다. 거기에 동법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근간 4년 이내에 본인 집안에 상도 있었다. 상도 있었다. 상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동법이 들면서 상문을 안아 있는 형국에 22년도, 23년도에는 변화기를 맞았다. 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기를 맞았는데, 너무 우리 아버님이 민첩하거나 예민하거나 속도가 나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운기는 마구마구 이게 시기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계속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운하고 내가 행동이 발을 안 맞춰 나
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변화를 주냐 이거지. 예예. 예.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일을 바꾸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네. 하는 일을 바꾸셔야 돼요. 상업작물로 바꾸시든지 아예.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농사 작물을. 예, 예, 예. 내가 계속 포도 농사를 한 평생 졌는데, 이제는 포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네. 아예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큰 틀의 변화기를 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우리 아버님이, 불확실하다. 한치 앞이 불확실하다. 그렇네. 내년까지는. 한치 앞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본인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내가 부모, 형제, 마누라의 덕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아버님 살아 계시죠. 네. 근데 그 양반이 분명히 우리 아버님 연세도 있으니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실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세요. 그래요. 뭐 기관지라든가 폐가 조금 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침하시는 소리는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심부전이라든가 위장 계열의 먹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빠, 뭐 다리, 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곳곳하시고 멀쩡하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상은 금방 나실 분이 아니다. 적어도 한 6년 이상은 그 건강함을 유지하시고 가실 수 있는 아버지시고요. 금전의 어떠한 변화기를 꾀한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모험을 걸 때예요. 지금은 모험을 걸 때다. 우선은 운기적으로도 내가 놓쳤기 때문에 변화가 왔는데 내가 하던 일을 일단락지라는 변화가 작년에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알면서도 무언가 나한테 바꿔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본인은 재미 볼 일이 없었다.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한테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랬을 때 24년까지는 불확실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취했을 때또 우리 아버님이 하면은 꼼꼼하게 하느라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얼렁뚱땅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뭐 농지능청이든 어디든 가서 종자 중에 종목 중에 무엇이 상업작물로 괜찮은지 조금 배우시고 종목을 완전히 바꾸셔야 하는 시기 농사라면 그렇게 해서 금전을 열어 가셔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장사를 하실 분도 아니고 유통업을 바꾸실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드실 분이 아니니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 큰 변화는 못 주지만 한평생 해온 포도 농사는 조금 모험을 걸고 종목을 완전히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걸리는 게 작년 재장 전에도 그랬듯이 뭔 나무든지 서로 하면은 3년이에요. 3년, 4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셨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있는 데서 그닥 변화를 못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예. 네. 뭔 그리고 말씀이세요? 가셔서 동법이 든 곳을 다시 찾아보세요. 분명히 문간이라든가 집 테두리 쪽으로 흙을 다루신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터에 가보셔도 하우스 이그 무언가 본인이 지금 생각이 안 나셔도 가보시면 찬찬히 보세요. 분명히 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터를 다루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방편을 써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네. 예.